목이 아파. 피곤해. 안녕. 아, 힘들어. 졸려. 목이 아파. 감기 몸살인 것 같아. 이틀 동안 잘 버텼지. 졸려. 몸에 힘이 없어. 나는 오랜만에 술을 아주 조금 마셨지. 신동시원과 고량주를 마셨다. 아이 드링크 고량주. 고량주 is 52 degrees, very high degrees. 고량주. I drink straight glass. Just four drink. I'm drunk tiger. 딩황을 먹고 시원이가 팬한테 고량주를 받았다며. 나는 콜라를 마시고 있는데, 형 제발 한 잔만 해주면 안 돼요? 시원 said, please eat just one 고량주, please. This is for me. 이건 날 위해서 한 잔만 마셔줘요 하다가 찔끔찔끔 주는 거야. 나 사실 지금 몸살이어가지고 온몸이 아파. 목도 아프고 오랜만에 미인화를 해서 고개를 너무 헤드뱅을 했더니 목 뒤에 디스크가 온것 마냥 목이 아파. 정신 차려야지. Oh, I'm very exhausted. I'm very exhausted. 투데이스 파이널 데이. 타이베이 가오슝. 팬파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어제보다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들은 뭐 올팬, 올콘 다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따라 향수 냄새가 나. 나뭐 만졌지? 향수 냄새가 나는데? 여기 엄지손톱에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공연은
올콘 올펜을 뛰어야 그날그날 따라 다른 공연의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새벽에 나갑니다. 일찍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1999, 1999명이 보고 있네. 한국으로 돌아가서 도착하면 11시 반, 11시, 나오면 11시 반, 도착하면 서울 오면, 1시, 바로 연습을 갑니다. 콘서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 콘서트 프랙티스. 술을 마시니 영어가 잘 된다. 기억력이 막 살아나는데. 양일간 응원해 준 팬들, 谢谢 大家. 타이완 朋友们, 谢谢 Thank you. 감사합니다. 피곤합니다. 졸립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너무 몸에 힘이 없어. 몸에 힘이 1도 없고 눈이 떠지지가 않아. 졸려. 귀찮아.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추워, 추워. I'm very cold. 너무 추워요. 너무 춥습니다. 졸립니다. 근육통이 너무 심했어. 몸살이 오니까. 어제도,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댓글을 볼 여력이 없어. 나는 씻기도 해야 되고, 짐도 싸서 내놔야 돼. 짐은 새벽 4시 아무튼 짐을 미리 싸야 돼요. 잠이 들면 안 되는데, 나 지금 졸려. 온몸이 너무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 골반도 너무 아파. 스트레칭을 하러 가야 되나? 10시에 문 닫는구나. 허리가 너무 아파. 집에 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겠구나. 밥 먹는데 딩황해서 기다려주고.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날씨가 춥지가 않아. 22도.
너무 좋은 날씨지. 졸려. 나는 술 마시는 걸안 좋아해. 맛이 없어. 그리고 그거 마시면 내가 할 일을 못해. 안 마실 거야지. 왜 마셔, 이거? 먹으면 이렇게 피곤해지는데. 그쵸? 안 마실 거야. 그리고 약간, 왜 이렇게 다 귀찮아? 만사가 다 귀찮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피곤해. 눈이 자꾸 감긴다. 온몸에 힘이 없어. 힘이 없어. 팔을 이렇게 내리면 팔이 이렇게 돼. 팔을 들려면 정신 차려. 이러다 다 죽어 하면 팔이 이렇게 댓글을 볼 수가 없어. 한국 춥겠죠? 안 되는데. 빨리 씻고, 빨리 짐 싸고, 조금이라도 자야 돼요. 안 그러면 내일 힘들어져요. 알겠어요. 잠깐만 쉴게요. 목도 너무 아프고, 온몸이 아프니까, 진통제 좀 먹어야 되겠다. 진통제 하나 남았을 거예요. 좀 귀찮아. 정말 귀찮아. 힘이 없어. 난술 먹으면 힘이 없어져. 술 마시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피곤해. 이게 뭐가 좋다고 술을 마셔? 나는 앞으로도 안 마실 거야. 술안 마시고 들어왔으면 에너지 넘쳤을 거 아니야. 자면 안 돼. 일어날 거야. 진짜 일어날 거예요. 힘들어. 자면 안 돼. 일어나서 빨리 메이크업 지우고 씻고 내일 갈 준비해야 돼요. 내가 목이 벌써 이렇게 다 쉬었어. 잠깐 쉬는 시간.
I wanna get some rest. I wanna get some break.일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요. 근데 팔에 힘이 없어. 잠안 돼. 오, 잠들 뻔했어. 힘이 없어요. 내가 순간 내가 잠들려는 호흡이 내 귀에 들렸어. 너무 힘들다, 근데. 팔이 저려. 피곤해. 내가 아팠는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목소리도 안 나와요. 나 자는 거 아니야. 지금 목 때문에 그런 거야. 목 때문에 그런 거야. 고마워요. 안 취했어. 그냥 힘들어서 그래. 잠안 돼. 잠들 뻔했어. 이틀 동안 고마웠습니다. 이게 좀 편하다. 이틀 동안 고마웠어요. 대기실에서도 고마웠고, 공연장에서도 고마웠고, 타이베이, 짬빵, 헌하오, 고마워. 잠깐만 쉴게. 자는 거 아니야. 잠깐만 쉴게요. 잠깐만. 자는 거 아니야.
No sleep. Just rest. Just break time. Very exhausted.잠깐만 쉴게요. Just a moment. 대만이 감기가 유행이에요. 근데 난왜 그런 거야?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지. 진짜로. 뭐, 잠 깼어.
이불 좀 갖다 줘. 너무 춥다. 너무 추워. 몸살 났어. 목이 아파. 네. 누구세요? 형님, 저 규민이에요. 네. 라이브 켜 있어요. 끊긴. 일어나야 되겠다. 네. 무슨 일이죠? 안녕하세요. 라이브 때. 아, 예. 정리할게요. 씻어야 돼요. 나 진짜 잠들었네. 알겠습니다. 일어날게요. 아, 어지러워. 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전 짐을 싸야 됩니다, 짐을. 짐을 싸야 돼요. 너무 힘들어. 몸이 너무 아파. 아프면 안 돼. 누워있으면 안 돼, 누워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 일어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제 짐을 빨리 싸고 나갈 준비를 할 겁니다. 뭐 전달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빨리 꺼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빨리 끄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쪽에 있거든요. 공개해 드릴게요. 제 유튜브에 자주 출연하시는 분이죠? 쉬세요, 얼른. 네. 자, 일어나야지. 왜요? 아플 거야. 아, 준비할 거예요. 짐 싸야 돼요, 지금. 됐어요, 이제. 쉬세요. 네. 형님 보셨죠? 지금 제 방에 매니저들이 내가 잠이 들어서 지금 나 깨우러 들어왔어요. 지금 정신 차리라고. 몸이 너무 아프네. 벌써 30분이나 했네. 자, 여러분, 이제 한국은 11시일 텐데, 그쵸? 안 들려요? 왜안 들려? 잘 들릴 텐데. 괜찮습니다. 내가 피곤해서 그래. 네. 자, 우리 여러분도 일찍 자고요. 나처럼 이렇게 TV 보다가 핸드폰 하다가 소파에서 잠들지 말고, 아시겠죠? 아무튼 그 2011년 11월 26일, 기억력 좋지? 그때 이후로 다시 여기 어디야? 까오슝에 왔는데, 뜨겁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소리도 완전히 갔네. 더 이상 말하면 안될것 같아, 그쵸? 근데 나 여기서 지금 꿈꿨다? 꿈꿨어. 네. 아, 머리 자른 거 기억나네. 나 머리 자르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컨셉 활동 때문에 5세대 아이돌은 한번 컨셉 유지하면은 쭉 해야 된다고 지금 신동이 머리를 못 자르게 합니다. 나 머리 잘라야 될 건데, 아까도 밥 먹으면서, 야, 우리 그, 이제 헤어샷 어떻게 할 거야 했는데, 나는 파마, 시원이 2대8, 형은 긴 머리, 끝. 했거든요. 근데 나코 골고 잤어? 이렇게 매니저들이 너무 화들짝 놀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쁘게 잘라요. 이거보다 좀 짧게. 자, 아무튼 저는 이제 짐을 싸야 됩니다. 아, 코 안 골아 조용히 잤어요. 근데 나 진짜 잤어? 잔 거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난 잠을 안 잤어요. 자는 연기를 한 거예요. 머리 귀여워요? 나는 자는 여러분들은 내 연기력이 깜빡 속은 거라니까요. 나는 잠을 안 잤어. 자는 연기를 한 거야. 연기한 거야. 거짓말이라고요? 연기 대상이죠. 자는 연기는 내가 1등이지. 그 매니저 황규민 매니저와 부유은 매니저가 와서 그거 있거든요. 우리 호텔 방은 스태프들이 매니저들이 우리 방키를 마스터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든 후룩후룩 들어올 수 있거든요.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형님 라이브 방송 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이렇게 했거든요. 아, 자 아무튼 우리 팬 여러분들 조심히 돌아가시고 LSS는 2월 3일 4일 양일간 콘서트를 하고 그리고 뭐야 그 다다음 주에 홍콩 가고 그 다다음 주에 자카르타 가고 그리고 그 다다음 주에 태국인가요? 그리고 그 다다음 주에 대만이거든요. 아 조이야,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원 보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업어 주시고 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매니저가 혼냈는데도 계속 한다고요? 네. 그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니까 들어온 거지. 내가 잠들었으니까. 네. 일단 목이 많이 쉬어서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취한 건 아니라 내가 피곤해서 그래 진짜로. 너무 피곤했어 진짜로. 여기 목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예. 진짜 안 잤다니까. 자는 연기를 한 거라고요. 여러분은 내 숙면하는 연기에 여러분 속으신 거예요. 특족이라고요? 아니에요. 파스가 있나? 시원이한테 내가 오늘 아침에 파스 달랐는데 시원이 파스 안 주네. Can I get some your pass? 했는데 패스를 안 갖다 주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또 갑자기 형님 파스입니다 하려나? 아, 매니저 다시 오기 전에 빨리 정리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잠자는 연기를 보셨어요. 아 꿈꿨냐고요? 아 꿈꾼 게 아니라 그 약간 뭐라 그러지? 데자뷰? 메이크업도 지워야 돼요. 연기 너무 잘하죠. 예. 여러분들 또 다시 놀러 올게요. 예. 그럼 여러분 잘 자고요. 고생 많이 했고요. 내일 월요일입니다. 너무 싫죠? 월요병은 LSS의 수업을 들으면서 출근하시길 바랄게요. 네. 전 한국도 잘 돌아가서 콘서트 준비 잘 하고 있을게요. 콘서트를 하루만 할까? 하루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지금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나랑 시원이 신동이는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의욕 넘치거든요. 예.
나는 우리 그 유닛 멤버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딩왕 허거를 먹으면서 우리 얘기했어요. 우리 잘하고 있다. 더 해보자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굉장히 잘했어요. 네. 콘서트까지 잘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거 또 안 해봤던 거 많이 도전해 볼 예정이니까 네.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세요. 아니 진짜 콘서트 하루를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뭐 잘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목이 아프다. 자 일단 그러면 나는 잘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하겠습니다. 예. 오늘 땀도 거의 안 났어. 수정도 안 했어 그래서. 자 그러면 잘 자고요. 예. 한국 가서 콘서트 연습할 때 킬 수 있으면 또 킬게요. 예. 고마워요. 타이완 봉요먼 가오슝 가오슝 봉요먼 谢谢 따자 잘 자요. 예. 가오슝이 됐던 타이베이가 됐던 다시 올 거니까요. 근데 타이베이로 다시 오죠 우리는. 타이베이에서 다시 만나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딩왕을 두 번이나 먹었거든요. 딩왕을 두 번이나 먹었는데 딩왕 말고 다른 것 좀 먹고 싶어요. 이 대만에서 일본 라멘도 유명한 데가 있다는데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 그거는 다음번 타이베이에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다음번 타이베이에서는 뭐 타이베이가 됐던 어디가 됐던 골프채를 들고 올 거예요. 나 혼자서 갈 거야. 그래서 조인으로 해서 칠 거야. 알겠습니다. 자카르타 스브라크에서 하나 우리가? 스브라크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무튼 자카르타 하죠.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스브라크 예. 네. 졸려! 오늘도 굉장히 아침에 일찍 눈이 떠졌다가 조금 다시 안 자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다시 잤었죠. 아 그리고 까오슝 그때 행사 의상 보니까 마지막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자고 빨리 자요. 내일 또 학교 가고 출근해야 하니까 잘 다녀오세요. 네. 잘 자요. 굿나잇. 진짜 끌게요. 이따가 심심하면 또 킬 거니까 알겠죠? 고마웠어요. 아쉬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나는 잠을 안 잤다. 나는 잠시 생각을 했다. 나는 잠시 상념에 빠졌다. 나는 잠깐의 휴식이 필요했다. 나는 눈이 좀 건조했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렇게 많이 보니 그러면 오케이 아쉬우니까 짐 싸는 거 같이 보여줘야 되나? 그래야 되겠네. 아하 일어나야 돼. 나 그 몸이 왜 이렇게 이 몸살 맞대니까 몸이 왜 이렇게 아파. 어우 옷을 갭시다. 어우
나가지 마. 내가 니들 때문에 안 끈 거야. 나 근데 목 진짜 상했죠. 목이 점점 약해집니다. 집에 오는 길은 홀로 텅 빈 방 안에 나 홀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나 와서. 다 빨래지 뭐야. 또 가서 빨래하고 또 청소하고 해야지 뭐야. 내가 시원이한테 트레이닝복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통이 큰 게 입고 싶다 그래서 선물해 줬는데 나한테 통이 컸지만 시원이한테 통이 작았어. 마남이죠. 뭐라? 아. 신발. 메이크업을 지웁니다. 메이크업을 먼저 지워야지.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네. 나만 긴 머리 좋아하기. 근데 그거 알죠? 난 브이로그가 필요 없습니다. 맨날 이걸 하니까. 반신욕도 좀 해야 되겠다. 자, 이번에 뷰티 방송이에요. 뷰티 방송.
메이크업 지우기. 리무 메이크업. 리무 메이크업. 화장솜을 미리 준비합니다. 예전에 뷰티 방송 했던 것처럼 해야 되겠네. 내일은 머리 묶고 마스크 끼고 가야지. This is cleansing cream, cleansing milk, hypoallergen dex beta cleansing milk. 너무 많이 짰나? 이만큼 남았는데. 나 진짜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네. 사람이 자꾸 늘어나네. 누구세요? 네. 뭐야?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이해하겠다. 네, 거기 두세요. 자, 지금 또 우리 황교민 매니저가 유튜브를 지금 다 감시하고, 난 지금 감시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파스를 가져왔어요. Can I get some your pass? 했더니 파스를 가져왔어요. 지금 내가 따로 연락 안 해도 다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했죠. 허니, 허니! 불렀던 예성이와 함께 다니는 우리 예성 담당 매니저 황규민. 얼마 전에 저 그 귀현이 쇼케이스 끝나고 저 서울역에 데려다 주다가 사고 났거든요. 황규민 매니저가 저 그냥 여기 내려주세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아예 괜찮아. 괜찮아요. 아예 뭐 했는데 아닙니다. 지각 정신이 너무 투철했는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오빠 40대인데 감시당해. 난 지금 똑똑 들어와가지고 또 제발 유튜브 좀 그만하세요. 제발 좀 끄세요. 이렇게 혼내러 오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파스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거 알죠? 나 너무 심심해서 이거 하는 거 같잖아.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거 나 일이야 다. 여러분들 일의 연장선이라니까. 고마워서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이런 거 누가 하고 싶겠어? 누가 이렇게 메이크업 지우는 거 보여주고 싶겠어? 그렇죠? 하지만 나는 봐봐요. 자 지금 반을 지웁니다. 메이크업 안 해도 그렇게 뭐 없어. 반 지웠거든요. 자 진짜 완전 빡빡 지우는 거 완전. 차이 많이 납니까? 차이가 나네? 눈이 시려. 두 장이었어. 자, 지금은 뷰티 방송이에요. 나 뷰티에 관련된 사업하면 대박난다고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저는 메이크업을 지었습니다. 뭐 차이가 있어? 없지. 보세요. 피부는 자신감이지. 이거 지운 거거든요? 나 요새 피부 더 좋아졌다? 엄청 좋죠, 피부. 미쳤어. 립밤 하자고요? 허니. 자, 지금 화장솜으로 닦아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쵸? 거의 다 지워졌어. 오케이. 1차 세안이 이렇게 끝나고, 여러분들 제 세안법 좀 잘 따라해요. 사실 뭐 별거 없긴 하지만. 피부과 스타일로 제가 하는 거 보여줄게요. 예전에 다 방송하면서 봤던 건데, 슈퍼 동안 이특 보이죠? 이렇게 또 업체에서 슈퍼 동안 이특시라고 해서 주셨네요. 어우, 눈 시려. 거품을 냅니다. 이제 클렌징, 펌 클렌징. 아, 목이야. 걸려. 스트레칭 좀 해야 되겠다. 몸이 너무 아프네. 어우. 어우.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제 여러분들, 뭐, 메이크업 지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나 지금 여고생이 메이크업 지우는 것 같네. 자. 뜨거운 물로 이걸 내야지. 자, 여기 보세요. 피부과에 가면 이런 거에다가 뜨거운 물로 이렇게 언니 같아요. 언니 아니야, 동생이야. 좀 뜨겁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세요. 그러면 이게 또 묻어, 또 묻어. 이거 봐봐, 그쵸? 진짜 열심히 지우죠. 너무 세게 하지 말아요. 피부에 물이 갑니다. 깔끔해. 매번 하진 않아요. 그리고 타월로 이렇게 뜨거운 물 하는 거 너무 자주 하면 자극합니다. 한 번 더 하고 싶네. 그리고 특히나 뭐 예능보다도 콘서트 이런 가수 무대들이 조명이 훨씬 세가지고 메이크업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나 피부과 원장님이 3kg에서 5kg 찌라 그래서 진짜 많이 먹은 거예요. 살쪘을 걸라. 앞머리 젖을까 봐. 나 무슨 바보니? 너 그거 이거 뭐 왜 하고 있는 거야?
다 젖은 거 봐봐. 여러분 그거 알죠? 내 방송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지우지. 다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는 거야. 니들 내 마음을 아니? 다 지웠다. 너무 깨끗해. 짜잔. 메이크업을 지웠죠. I'm clean. 난 깨끗해. 봤죠? 아, 바쿠, 바쿠. 에센스를 바릅니다. 이거 지금 사실 바를 필요 없는데. 나 샤워 또 해야 돼. 반신욕도 해야 돼. 절대 취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야, 이런 거 공개하는 아이돌이 어딨어? 아, 아이돌 해야 되나? 5세대 아이돌은 해야죠. 저 5세대 아이돌이라서 피부 좋은 겁니다. 천생 연이. 짐을 살 거예요. 아, 그리고 내가 피부 꿀팁 하나 알려줄까요? 이거 밤이거든요. 밤인데 자기 전에, 그 한국이 요새 겨울이어서 엄청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밤들은 눈가, 그리고 여기 미간, 이마, 코 이런 데를 이렇게, 입술, 턱 라인 이렇게 발라주잖아. 그러면 수분감이 좀 생겨서 건조해져가지고 뭐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추천! 추천합니다. 피부 너무 좋죠? 아, 공구 해달라고요? 공구. 공구 플리즈! 공구할까? 어, 저 일본에서, 일본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뷰티 화장품 제품 하면 엄청 돈 많이 번다고 왜 그거 안 하냐고 그 얘기만 다 네 번 들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자, 이 정도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됐어. 너무 세게 닦았나? 오, 피부 봐봐. 물광, 워터스킨. 물광. 머리카락 붙었어. 보세요. 오. 그거 알죠? 내가 그 사람의 민낯을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민낯을 봐야 합니다. 민낯을 보십시오. 민낯을 보십시오. 민낯을 봐야 돼요. 민낯 이슈니! 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민낯 이슈니! 그 사람의 민낯을 보려면 민낯 이슈니죠. 정말 최악이네요. 잡티가 없죠? 피부과에서 어떤 시술은 딱히 그런 시술 없어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 나한테 볼살 안 올라오면 여기 턱 이런 라인에다가 보톡스 절대 안 넣어줄 거라고 나한테 그랬어요. 살이 너무 빠졌다고. 5kg 쪄야 돼요. 이특 씨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죠. 원장님이 원장님께서 그 자기 남편분이 100kg가 넘는데 나만 보면 너무 까시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알았어요. 오히려 조금 이렇게 붓거나 먹으면 요런 데가 좀 올라와서 내가 한때 그 남미 투어 갔다가 7kg인가 빠져서 여기가 아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좀 올라왔어. 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호텔방 그거 얘기 보여줘야 되겠네. 우리 또 엘프분들이 방 안에까지 이거 보시면은 슈퍼주니어 LSS 이특 화이팅. 이특 오빠에게 대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Taiwan. 이번 가오슝에 팬미팅을 하시는데 대만 엘프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오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맛있는 음식 핫플레이스들은 오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This is 가오슝 팬미팅 타이완 엘프 Love and 가오슝 delicious food, hot place, Oppa waiting for you. Have a enjoy time.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띄어 먹었는데 박정수였는데 정수 그리고 이 호텔 구조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방이 두 개야. 너무 무서워. 아무것도 없거든요. 화장실이 두 개고 방이 두 개거든요. 오 추워. 오 추워. 오 추워. 나 아까 지금 잠 깼다. 망했다. 그쵸? 하, 신발도 안으로 넣어놓고 이거 하고 아, 나 헤어밴드도 갖고 왔네. 그러고 보니까 신발 여기다 놓고 이게 리허설 복이거든요. 리허설 복 저기다 넣고 양말도 이거 저기다 신은 거니까 넣고 이거 입고 챙겨서 넣고 오케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파스도 입고 그러면은 나는 옷을 갈아입고 씻고 자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미안한데 왜 안 나가요? 술, 잠, 뷰티, 집 구경 물을 좀 받아야 되겠다. 신욕, 신욕, 반신욕 아 내가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내 말을 잘 들었대? 언제부터? 언제부터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어서 안 나가고 있는 거야? 들어오라고 할 땐 그렇게 안 들어오더니 어? 아 근데 여기 앉으면 안 돼. 잠들 것 같아. 샤워도 볼 수 있냐고. 안 돼. 절대 안 되죠. 반신욕 절대 안 되죠. 못 봅니다. 파스 혼자 붙이기 어렵죠. 하지만 난 혼자 잘 붙입니다. 내가 그래서 어떤 것까지 샀냐면 그 바디로션 바르는데 등이 안 닿잖아요. 그래서 등에다가 바디로션 발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자, 아무튼 나 진짜 목이 너무 아프다. 메이크업 지우니까 조금 상쾌해졌네. 이제 진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어우, 뭐야. 재밌네. 얼빡 브이로그. 밀착 취재. 코착 취재. 코착 취재. 입착 취재. 눈착 취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착 취재의 이특입니다.
이게 바로 밀착 취재죠. 이렇게 해야지. 자, 여러분. 내가 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좀 미안하지만 나가주세요. 귀찮거든요. 다음에 들어와요. 오늘 간만에 좀 많이 들어왔네. 평소에 이렇게 좀 들어와봐. 이렇게 안 들어올 거면서.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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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럽지.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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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힘들어. 문 받을 때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좀 나가요. 이제 좀 나갑시다. 매니저님 다시 돌아오라고요? 안 돼요. 이제 그만 와요. 부유 매니저, 황규민 매니저 이제 좀 그만 자요. 새벽 4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의 오른쪽 눈을 공개합니다. 아이돌 눈빛? 눈웃음. 아이돌 눈빛?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입술만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십시오. 나는 누구일까요? 콧구멍만 보고 맞춰보십시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크. 간지러. 5세대 아이돌 맞죠? 잠깐만요. 여러분 근데 내 머리 좋아해서 내 머리 스타일 따라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 약간 지난번 슈퍼쇼 때 음악의 신 머리 스타일인가? 병지컷으로 다시 자르라고요? 왜? 이 머리 싫어?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제발 나가주세요. 밀착실에 들어가기 전에 나가주십시오. 불편합니다. 평소에 안 들어왔잖아 니들. 그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들어왔지. 근데 오늘 팬미팅 끝나가지고 왕왕왕왕왕왕왕왕왕 왜 자꾸 들어? 오야, 야 이러면 내가 방송을 못 끈다니까. 밀착 치즈 좋아해요? 귀착 치즈 한번 와. 귀착 치즈.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귀착 치즈.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일게요.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불만 접수합니다. 불만사항. 귀착 치즈.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불만, SM의 불만 내가 다 들어드립니다. 귀착 취재. 여러분들 지금 밀착 취재하니까 3,000명 넘었거든요. 잠깐만요. 여러분 미안한 게 뭐냐면 평소처럼 했으면 오늘 고마워요. 안녕.
또 만나야 할 텐데 지금 3,000명이 또 간만에 또 넘으니까 나 지금 너무 신났거든요. 내가 절대 술을 마셔서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 목착 취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착 취재입니다. 목젖을 내리면 저음이 잘 나죠. 목젖을 올리면 고음이 잘 나죠. 그의 목적 취재. 목적 취재에 왜 3,500명이 넘은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왜 자꾸 들어오는 거죠? 이러다가 만 명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나 밤새고 가야 됩니다. 나 지금 아프거든요. 물 꺼야 되겠다. 물 꺼야 되겠어. 아, 왜 자꾸 오는 것 같아. 여러분, 나 지금 좀, 아니야, 아직 한참 남았어. 이거 봐, 이거. 물이 생각보다 빨리 안 차. 망했다. 아, 호텔에서 그거 안 갖고, 호텔이 공연장에서 그거 안 갖고 왔네. 그거 있잖아요. 그거 홍루이젠이랑 망했네. 아, 한 개밖에 못 먹었는데. 지금 갑자기 2,000명대로 떨어졌어. 나 그만할 거야. 갑자기 또 1,000명대로. 여러분, 왜 또. 밀착 취재 안 해서 나간 거예요? 그들은 왜 다시 나갔을까요? 왜? 나가라면 안 나가고. 있으라면 나가는 너희들의 심성은 뭐가 문제인 거니? 너희들의 마음은 내가 알 수가 없단다. 왜 자꾸 1,700명? 뭐야? 입착 취재해야 되겠어.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입착 취재. 갑자기 뭐야? 나가래서 나간 거라고요? 술주점 갔다고요? 팬들의 배려라고요? 웃기시네. 그만할게요. 말을 잘 들은 거라고? 입착 취재 들어갑니다.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1,500명이, 1,600명이 나갔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충격적이에요. 화낸 거 아니에요.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잘게요. 배려심 알겠어요. 나도 여러분 배려할게요. 잘 자요. 안녕. 정수리 취재하라고요? 뚜뚜뚜뚜뚜뚜뚜 그는 과연 뚜뚜뚜뚜뚜 띠띠. 재미없다 이제.
자, 아무튼 이틀 동안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많이 들떴던 것 같은데요. 우리 까오시옹 팬들 고마웠고요. 콘서트 준비 잘해서 콘서트에서 멋진 모습, 재밌는 모습, 신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잘 자고 한국 내일 조심히 잘 돌아갈게요. 쉐쉐 쉐쉐 따자 굿나잇 오야스미나사이 잘 자요. 아니 또 2,000명 뭐야? 갑자기 2,000명 그쵸? 그 갑자기 2,000 뭐 하는 거야? 갑자기 2,300명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 정도면 싸우자는 건데? 나 진짜 끝나고 그랬거든? 근데 갑자기 지금 거의 1,000명이 또 들어왔어. 약간 이거는 나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나를 약간 갖고 노는 느낌인데 간보는 건데 누가 너희를 조종하는 거니? 인사하러 온 거라고요. 2,400명? 뭐야? 지금 실제로 3,000명이 다시 넘었다고? 내가 지금 느려서 그렇다고? 열받네. 어떻게 된 거예요? 끌 거라니까요. 지금 2,400명까지 또 올라 1,000명이 또 다시 늘어났어. 밀착 취재 갑니다. 입착 취재.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알고리즘 떴다고요? 갑자기? 아, 그건 너무 부끄러운데.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 너무 부끄러운데. 그럼 나 약간 또라이인 거 알잖아. 또라이인 거 우리 비밀인데 방송에서 항상 정상인 척 하는데 끌 거 같으면 여러분들 늘어나고 안 끌려고 그러면 갑자기 또 줄어들고 뭘 괜찮아요. 이제 물 꺼야 되겠다. 한번 체크할게요. 귀찮게 하네. 아우 진짜. 괜찮아. 딱 좋아. 어. 딱 맞아. 볼래요? 딱 맞죠? 오케이. 됐어. 이제 마무리 해야지. 저 죄송한데 지금 2,500명이거든요. 지금 좀 많이 불편한데. 아. 충전기를 좀 꽂아놔야 되겠다. 재밌다고요? 사실 나도 재밌다. 자, 진짜 끌게요. 지금 80분 했다. 80분 중에 40분은 내가 거의 누워만 있었지.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잘 자고요. 나는 진짜 갈게요. 눈을 보고 말해요.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 아이컨택. 눈으로 얘기할게요. 눈으로 이야기 다 했습니다. 눈착 취재였죠. 눈착 취재. 아, 눈으로 욕한 거 아니에요. 자, 진짜 끌게요. 여러분 빨리 쉬어요. 네. 자, 그럼 여러분 잘 자고 내일 한국 조심히 잘 돌아갈게요. 안녕. 짜이젠. 짜이젠 짜이젠.
짜이찐 짜이찐 왜 안 나가? 너네 가는 모습 보고 내가 갈게. 짜이찐 안 되겠다. 나 진짜 내가 먼저 꺼야 되겠다. 내가 안 가면 안 가겠구나. 근데 아까 왜 1000명은 왜 빠졌던 거야? 짜이찐 아 내가 먼저 가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잘 자요. 오야스미 나사이. 굿나잇. 아 내가 재워야 자는구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1년 11월 26일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이후로 다시 와서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요. 다시 정상인인 척 해야지. Buenos noches. 네. 언제 끝나냐고요? 여러분들 자꾸 말하니까 내가 말이 길어지잖아요. 댓글 달지 마 지금. 자, 내가 미친 걸 내가 인정한다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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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자, 킹 받았냐고요? 아니요. 안녕. 진짜 끌게요. 너무 오래 했다. 예. 네. 바이바이. 안녕. 진짜 끕니다. Finish. This is ending. 그만. Stop. 바이바이. 내일 다시 킬게요. 한국 가서 만나요. 한국에 11시 반 정도 나갑니다. 안녕. 11시 5분에 더 떨어지려나? 안녕. LSS 응원 많이 해줘요. 끝. 하면서 갑자기 끝난 줄 알았지? 진짜 끝입니다. 어 근데 나는 약간 클로즈업이 멋있네. 그쵸? 클로즈업이 잘생긴 것 같아. 이목구비 눈코입이 잘생겼네. 취한 거 아니라니까요. 쇼츠 넘기다 봤다고요? 이특 닮은 사람 아니냐고요? 아 쇼츠 넘기다 들어온 거예요. 이특 맞습니다. 저는 지금 해외에서 예 공연 중입니다. 내일 돌아갑니다. 이특 맞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잘 자요. 진짜 끕니다. 안녕. 나 너무 힘듭니다. 빠이빠이. 뿅.